달콤한 분위기를 내는 데는 와인만큼 좋은 게 없죠. 스위스 와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린 스위스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와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5가지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스위스 와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첫 번째, 스위스 와인은 로마 시대부터 만들어졌다. 스위스에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목욕탕이나 원형 공연장이 있었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관료들이 스위스에서 목욕이나 공연만 즐겼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즐기던 와인 문화도 스위스에 가져왔고 이때부터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스위스 와인은 스위스에서만 만날 수 있다. 이건 98.5%가 진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있는 전문 와인바에 가셔서 스위스 와인 찾아보시겠어요? 없을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스위스 와인 생산량은 1년에 1억 4,800만 병인데 생산량이 국민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스위스 국민 1인당 와인 소비량은 연간 38병이며 이 중 14병이 스위스 와인이고 나머지는 수입에서 충당합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 와인의 98.5%를 자국민이 소비하였으며 단지 1.5% 정도가 독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스위스 와인을 해외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계 유네스코 자연산지가 포도밭이다. 기차를 타고 로잔에서 몽트리올로 이동하다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온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파란 레만호수와 함께 펼쳐지는 계단식 푸른 포도밭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2007년 유네스코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한 라보지구 포도밭입니다. 이 지역은 11세기 시토의 수도사들이 제네바 호수 옆 경사면 테라스에 데잘리 포도원을 수심한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이 라보지구 포도밭입니다. 네 번째, 스위스에는 태양이 3개인 곳이 있다. 라보지구 포도밭을 산책하다 보면 재미있는 팻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맛있는 이유는 태양이 3개가 존재한 덕분이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떠있는 태양, 두 번째 레만 호수에 비친 태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담에 품은 태양의 열기라고 합니다. 라보지구 포도밭에 가면 태양이 3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은 한 병이다. 한국의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의 키는 약 30에서 45cm 정도로 아주 작고 아담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생산되는 포도양이 약 1에서 1.2kg인데 이 양은 와인 한 병을 만드는 데 필요한 포도양입니다. 스위스 와인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스위스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스위스 와인을 고를 때 스위스 와인 생산지와 포도 품종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은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지에 포함된 데젤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샤슬라이고 레드 와인은 티지노에서 생산되는 메르로우입니다. 사실 레드 와인은 메르로보다는 피노누아가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대표적인 맛집 코베 가시면 스위스 와인을 15에서 25프랑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화이트 와인은 냉장고에 보관 후 차갑게 드셔야 하고 레드 와인은 실온에 보관하셔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 애호가를 위한 꿀팁입니다. 스위스 초여름에 열리는 오픈 와인 캘러데이입니다. 이날 티켓을 구입하면 개인 와인 컵을 받게 되고 이 컵을 가지고 와인 저장고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와인을 보통은 원하는 만큼
시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컵은 티켓에 포함된 것으로 기념품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스위스에 오셔서 화이트 와인과 치즈를 꼭 함께 맛보시기 추천해드립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절대적인 맛의 궁합이라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여행을 사랑하는 스위스 여행의